오늘은 어제 수업을 했던 그러니까 8월 23일 목요일 날 수업을 오늘은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24일 금요일이고 그래서 어제 수업을 했던 3반 기초반이 24일 금요일 날 제가 수업 계획을 어떻게 바꾸고 그다음에 그게 여기에 있는 클래스 카드와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제가 어떤 뭐 시나리오를 짜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평상시에 하던 작업을 그냥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버벅거림이나 또뭐 실수 같은 게 존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작업을 하면서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녹화 이 동영상 길이가 좀길수 있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 제가 수업 계획서를 이제 구글 닥에다가 제가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 작성한 내용은 이제 학생들이 보기 편하도록 블로그에 포스팅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여기가 문서 작업하기 좀더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제 수업이었던 학생들은 오늘 자기주도 학습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 제가 뭐 그날 꼭지들입니다. 그날 수업을 했던 꼭지들. 내용이 좀 많아서 모두 다 수행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그뭐 이건 책이고요. 뭐 레벨 D에 해당되는 KTN KT라는 그책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 수업했고 그 다음에 뭐 초등 단어 클래스 카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떤 과제물이 있다 클래스 카드 앱에 들어가야 되고 제가 인쇄물을 나눠준 게 있다라는 표시고요. 초등 단어 24번 진행했고 뭐 지나간 숙제는 뭐 말하기 시험 두 번째로 칠 건데 준비하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어제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말하기 시험 2차를 실시했고 말하기 시험 2차를 했으니까 이제 오늘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시험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꼭지는 뭐 리딩 버디라는 시중 교재를 가지고 뭐 단어도 수업하고 동문장 익히 학습하고 했다는 것들 쭉돼 있고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오늘 날짜 해당 내용에 맞춰서 조금씩 바뀌게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 지난 숙제 뭐 로봇 앱 이거는 이제 그 러닝 A2G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데 뭐 잠깐 보여드리면 접해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ELS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인데요. 제가 이제 책 교재를 무한정 제가 계속해서 제 입맛대로 고르려고 사이트에 제가 이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옆에 있는 개가 바람 때문에 짖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뭐 이렇게 레벨별로 책들이 쭉 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학생들 리딩 교재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기초반 같은 경우에 레벨 D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KTKT라는 책은 지나갔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책을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들을 수도 있고, 학생들 녹음하도록 뭐 과제를 낼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뭐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앱 이걸 가지고 그러면 휴대폰에 있는 앱으로 듣고 읽고 녹음해서 저한테 보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라고 했고, 미제출한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학생들한테 공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클래스 카드에 이렇게 단어장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게 어려운 단어들은 없네요. 요것을 이제 지난 숙제로서 단어 익히 학습을 하거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장 내용들을 클래스 카드에 동문장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어떤 단어 카드도 그렇고 문장 카드도 그렇고 해석을 미리 써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제 해석을 미리 써놓으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를 좀 뺏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학생들이 스스로 읽으면서 조금씩 이게 어떤 내용일 것 같다라고 추측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함께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
뭐 문장 카드든 뭐 때로는 뭐 단어 카드든 이렇게 완성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문장 얘는 이제 제가 프린트물 인쇄물로 그러니까 끊어읽기라고 하는 뭐 선생님들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인쇄물을 주고 여기 이제 끊어읽기 표시를 하라라고 제가 이제 과제를 냈던 겁니다. 뭐 이런 과제들. 그러니까 지난 숙제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어제 숙제 검사했고 했는 것들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수업했던 것들 지금 오늘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목요일 날 작성됐던 문서니까 어제 수업했던 것들 저랑 같이 읽기 연습했고 그다음에 단어 말하기 시험 쳤고 클래스 카드 그다음에 통문장 끊어읽기 이런 것들 했습니다. 애들도 이제 해당 사항 없으니까 지워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어제 숙제 안한 친구들 나머지 학습했다라는 것도 이제 오늘 해당 사항 없으니까 지워지고 이제 오늘 숙제는 지난 숙제가 되겠죠. 단어 그러니까 지난 숙제에서 여기 되돌아가서 단어이고 이제 익힘 단어 쓰기 시험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그래서 오늘 시험 자율대 칠 시험이 여기 그다음에 이제 숙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단어 쓰기 시험지를 이제 클래스 카드에서 출제를 하게 되겠죠. 다들 요런 건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인쇄 누르고 시험지 출제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요 카드는 제가 카드를 만들 때 예문 입력을 안 했는데 제가 원래는 그 예문 입력을 꼭 하는 편입니다. 예문 입력 뭐 다들 해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뭐 이렇게 검색을 누르고 then이 들어간 것들 뭐 then it 뭐 it takes the coin 여기 마음에 드는 대문을 고르시면 되겠죠. 저는 주로 이제 해석이 없는 예문을 주로 쓰는 편이고요. 여기는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뭐 일단 아무거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 예문 입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사용해 보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옛날에는 요 버튼이 없었습니다. 요 버튼이 없고 그냥 이렇게 딱 하면 바로 이렇게 나가게 됐죠. 나가서 그 다음 것을 예문을 입력하려고 하면 다시 요 검색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는데 요 버튼 적용 후 다음 카드로 요거 제가 부탁드려서 만들게 들어가게 된 카드입니다. 옛날에는 하나씩 뭐 누르고 또 다음 거 검색 버튼 누르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려서 만든 겁니다. 지금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애들은 좀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시험지를 출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KTKT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오늘 숙제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요 오늘 숙제 같은 것들을 정할 때 학생들의 성취 여부 뭐 단어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 관찰하면서 정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단어는 어느 정도 익힌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오늘은 숙제를 단어 숙제는 추가적으로 더 내지 않도록 하고 요 통문장 가지고 숙제를 낼 건데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현재는 이렇게 해석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책을 읽고 그다음에 뭐 크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숙지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정도 여기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써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말하기 익힘 학습 주로 한글 해석을 보고 끊어읽기 되어 있는 한글 해석을 보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기다 의미를 이렇게 쓰겠죠. 이런 식으로 카드를 이제 완성시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 카드를 모두 완성했습니다. 저장하고
실제 학생들이 이제 앱으로 암기학습을 하게 되겠죠. 저는 이제 주로 끊어읽기 순서대로 써놨습니다. 특별히 뭐 어렵지 않은 문장 같은 Katie loved school. 익히고 그다음에 내일 내일 아니죠. 금요일이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날 요것을 가지고 말하기 수업을 치게 됩니다. 오늘 태풍 솔릭 때문에 옆에 있는 강아지가 엄청 민감하게 굽니다. 이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숙제로서 학생들한테 공지로 그다음 꼭지 초등 단어 24 이렇게 순서대로 되도록이면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해 놓습니다. 지난 숙제가 말하기 시험 2차, 말하기 시험 2차 실시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지난 숙제 이런 것은 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놓으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카드에 주로 특별하게 어렵지 않으면 이렇게 꼭 예문을 되도록이면 넣어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지 어느 반 것인지 제목을 바꿔주고요. 이것이 2차 시험이기 때문에 2차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높일 예정입니다. 객관식 수는 줄이고 주관식 수를 조금 늘리겠죠. 객관식 뭐두개 정도 하고요. 너무 많아졌네요. 정도로 출제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뭐, 요, 그게 시험지 인쇄할 때 2단, 3단, 4단 되는 거, 요거 제가 이제 예전에 퀴즐렛을 이용했을 때이 공간이 너무 낭비가 돼가지고 퀴즐렛측에 시험지 같은 것들 인쇄를 할때요 단을 칼럼을 좀 넣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결국 안 해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엄청 빈정이 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클래스 카드로 넘어와서 제가 이렇게 고객센터에 개선 제안해갖고 시험지 인쇄할 때 단을 좀 넣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출력할 수 있는데 종이를 아껴야죠. 그다음에 뭐 배치는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지를 인쇄하게 되면 학생들이 지긋지긋해하는 단어 시험을 치게 될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얘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꼭지인 초등단어 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기 시험 2차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로써 이제 시험 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 시중교재인 리딩버디를 가지고 만든 지난 숙제가 뭐 단어 익히 막스, 통문장 익히 막스, 말하기 시험 이런 것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이 통문장 말하기 수업을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문장 시험은 조금 오늘 이게 숙제가 통문장 쓰기 시험 준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통문장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좀 난이도를 낮춰서 출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숙제 모두 끝났었거든. 이렇게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얘는 지난 숙제가 되고 솔릭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희 집 강아지가 좀 민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시험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통문장, 지금 클래스 카드에 문장 카드에 있는 이제 시험지 출제 방식은 어순배열, 문장 쓰기, 의미 쓰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순배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기능이고요. 그렇긴 한데 이 문장 쓰기 같은 경우에 저학년 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의미 쓰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관계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면 나오게 될 텐데 이것들은 어순배열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 한글로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이제 영어 문장으로 쓰는 건 학생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힘들어하죠. 특히 뭐 이런 것들 뭐 이거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통문장 시험에서 다시 돌아가서 통문장 시험에서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제가 이제 따로 저는 주로 워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따로 조금 이제 난이도를 낮춰서 시험지를 만들어서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들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일단 복사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열어서 얘를 붙여놨습니다. 머리만에다가 반반. 빈칸 채워넣기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둘 중에 올바른 거 선택하라는 문제겠죠. 아, 제가 이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요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빈칸 만드는 거는,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에, 마다 비슷비슷한데요. 이렇게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서식에서 제가 이제 글자 색깔을, 투명한, 그러니까 흰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밑줄, 여기에다 밑줄을 글꼴 들어가서, 글꼴 색은 흰색, 밑줄 스타일은 쭉 해놓고, 뭐, 색, 요런 식으로 선택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바로가기 키를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가, 커서가 어떤 특정 단어에 있는 경우에, 이렇게 Alt G를 누르면 빈칸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빈칸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길이가 단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거를 뭐제 나름대로의 팁으로는 이제 요거를 뭐 바꾸기라는 거, 일괄적으로 이제 길이 바꾸기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이 빈칸의 길이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더바 10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학년들 대상이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까지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이렇게 뭐한 덩어리로 이렇게 처리해 버리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뭐한 덩어리로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해 버리기도 하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시험지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오늘 숙제 통문장 익히 막습 가지고 학생들이 집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 뭐 look at this picture 연습들 Hey, 열심히 look at this picture. 열심히 연습하겠죠.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자율학습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정도면 대략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 지금 뭐 지금 컴퓨터에서 나온 소리랑 제 목소리 녹음되는 그 크기랑도 다르고, 그냥 전문적인 뭐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의 상태가 어떨지는 지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만, 일단 뭐 어떤 식으로 이런 뭐 제가 하는 게 물론 뭐 스탠다드도 아니고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그 카페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용 노하우 올려주시는 다른 분들 것도 좀 참조를 해서 제가 하는 방법도 좀 수정할 것들은 수정을 할 거고요. 또뭐 지금 어떻게 클래스 카드를 이용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구나, 선생님도 있구나, 이것도 한번 참조하시라고 제가 뭐좀 허접한 동영상 설명이지만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노하우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다음번 포스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UP 영어의 김기환이었습니다.